최근 개봉된 영화를 보면 꽃미남 배우들이 악역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이 풀어내는 악역은 어떻게 다른지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인을 살해한 조선인 김창수를 가진 고문으로 괴롭히는 7파 감옥 소장. 가을 동화로 여심을 흔들어 놓은 배우 송승헌입니다. 21년 만에 악역 도전인데 때리는 장면, 싸우는 장면에서 고민을 해본 거는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최근 개봉한 영화에서 악역들의 외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수 G.O.D로 시작해 6년째 연애 중등 젠틀한 이미지의 윤계상이 바뀌는 놈들 어떻게 할까요? 그거 빼면 죽는다. 조선족 흑룡파 보스로 출연하고 군함도에서 소지섭이 조선인 깡패로, 살인자의 기억법에선 김남길이 냉혈한 살인마로 등장합니다. 배우 입장에선 고정된 이미지를 벗고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연출자 입장에선 인간의 이면을 보여주기에 제격이라는 겁니다. 배트맨 조커로 악역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히스레저가 배우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통할 정도입니다. 슬픔, 고독, 회한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런 걸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굉장히 생겼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부담이 아무래도 많았죠. 훈훈한 외모를 지운 이들, 극악무도 해냈습니다. 기대해. 이제부터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니까. TV조선 이루라입니다.